안녕하세요, ETC게임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롱 노즈 덕이라는 게임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강아지, 이게 그 해외에서 굉장히 유행했었던 밈이거든요. 그 견종 중에서 코가 굉장히 긴 견종 있잖아요. 거기서도 좀 많이 긴 개가 있었는데, 그 개를 어떤 특정 부금에다 해가지고 어떤 밈을 하는 게 있었는데, 해외에서는 굉장히 인기였고 한국에서도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크게 인기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굉장히 인기였었던 강아지 밈이 있어요. 그걸 모티브로 만든 게임인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 강아지가 상당히 귀엽습니다. 뭔가 3D로 움직이는 게 살짝 조금 기괴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탭 투 스타트. 오, 코가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해외 밈에서도 이런 식으로 코가 막 길어지는 장난 같은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있더라고요. 오, 여기 밈이 많이 들어가 있네.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 여기 어딘가? 오케이. 어? 어몽어스 같은데? 저거는? 오오오, 피해주고요. 오, 별거 아닐 줄 알았는데 나름 좀 잘 만들었는데? 오케이. 오오, 좋아 좋아. 오오, 좁아. 살짝 피해주고. 오케이. 오, 나름 되게 퀄리티가 있는데? 오,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피해주고. 오, 저 고양이, 저것도 지금 해외에서 약간 밈으로 되고 있는 고양이거든요? 거기 고양이가 이렇게 뒤뚱뒤뚱 하면서 어떤 그 특정 노래가 있어요. 뭐야 이거? 오, 물에 들어. 야, 이 강아지 코가 어디까지 길어지는 거야? 오, 좋아 좋아. 오, 이거 지뢰. 오, 부딪힐 뻔했어. 오케이. 요, 야, 너무 많이 가는데? 첫 판만에 분량 뽑아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피해주고.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저 타이슨인가? 오, 피해주고. 오케이 오케이. 집? 끝인가? 오, 뭐야 뭐야. 좋았어. 아, 부딪혔어. 그런데 첫 판 치고는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 좀 여러 판 하면서 해야지 비디오 분량이 나오는데 첫 판 치고 너무 많이 갔습니다. 아, 여기 리바이브가 있네. 부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해. 아니 이거 부활 시스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좀 뭔가 잠깐 스탑을 하던지 아니면 무적 시간을 줘야지 그냥 이렇게 시작해버리면 어떡해. 그래요. 허무하게 끝나버렸네. 자, 첫 판 끝났고요. 이게 끝인가? 설마 이게 끝이야? 그러네. 스킨만 있고 아무것도 없네. 스킨은 여러 종류가 있고요. 코가 긴 여러 동물이 있습니다. 하나 뽑아볼까요? 제가 데려올 강아지는 요 검은색 강아지. 오케이, 좋았어. 오, 스킨을 착용하니까는 메인 화면도 바뀌네요. 좋습니다. 자, 한 번 더, 두 번째. 오. 적응이 안 돼. 오케이. 아, 첫 판처럼 걔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여기 들어가나? 아, 못 들어가는구나. 틈이 약간 있어도 들어갈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자, 다시 한 번. 오케이. 거기에서는 오오, 피해주고. 아까 그 파이프에서는 못 들어간다는 걸 학습했고요. 아까 제가 첫 판에서 170몇 점 갔었죠? 꽤 오래 갔었는데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들어가주고. 오케이, 좋았어. 여기서 도너츠 들어가주고. 여기 요리조리 피해주고요. 오, 카피바라? 여러가지 밈들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나온 게임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게임이 나온 지 자체가 얼마 안 됐을 것 같은데 게임 개발하는 거가 그렇게 그 어렵지가 않은가 보네요. 이런 식의 게임 만드는 게. 나름 그래픽 같은 거 이런 거 막 디자인 하려면은 좀 공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오, 이렇게 빨라. 파이프 해주고. 좋았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보니까는 그 방향을 틀 때마다 속도가 살짝 느려지네요. 그러니까는 이제 좀 힘들면은 뱀처럼 막 이렇게 가면 되겠죠? 오오오오오. 오오오. 좋았. 아, 이건 아니지. 아, 이 정도면 좀 살짝 봐주지. 너무 민감한데요? 이건 한번 부활하겠습니다. 자, 부활했고요. 좋습니다. 물에 들어가주고. 오케이. 길을 잘 피해주고. 오오오오. 야, 이거 너무 좁다 이거는. 잠깐만. 부활이 또 된다고? 다시. 좋습니다. 오오, 없어졌어. 피해주고. 이거 좀 빠른 것 같다 어째, 그 하얀색 강아지보다. 좋습니다. 오케이, 나갔고요. 집에 들어가고요. 조심해야 돼. 피해주고. 오케이,
오, 좁아, 좁아. 좋아요. 오, 오케이. 자, 최고 정도 넘었고요. 200점 가나? 오, 피해주고, 오케이. 200점 넘었고요. 좋았어. 300점 가자, 300점. 오케이, 오. 저건 버거킹인가? 들어가주고. 좋아요. 오. 야, 이거 빨라지니까 살짝 재밌는데. 오케이, 오. 이야, 피해주고. 좋았어. 이제 맵 다 돌아본 것 같은데요? 이제 같은 맵 나오네? 피해주고. 또 집이네? 오, 집 구조가 달라요? 왜 이렇게 집이 길어? 집도 컨셉에 맞게 긴 집이네요. 좋았어. 들어가주고, 오케이. 300점이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아, 오, 잠깐만. 야, 이거 무한 부활이야? 자, 또 부활했고요. 오! 아이! 아, 어? 잠깐만. 또? 야, 이거 나름대로 패턴이 좀 다양하게 있네요. 별거 아닌 줄 알았더니. 피해주고요. 오, 마리오도 있고,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오, 되게 다양하게 있네. 오, 너무 빨라. 조금, 아니, 이게 대체 부활 몇 개 있는 거야, 이거? 딱 400점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부활 많이 시켜주면 또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없는데. 딱 400점까지만 해보도록 하죠. 일단 맵은 다 둘러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턴만 약간씩 달라지는 것 같고요. 스피드가 뭐 점점 더 빨라지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저 물고기들이 이렇게 달려오는 패턴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오, 오, 잠깐만. 오, 토마토. 아까 여기서 한번 죽었죠? 패턴이 나름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피해주고, 오케이. 오, 선진 피해주고. 좁아, 좁아. 오, 너무 좁아. 들어가고, 딱 401점.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200원이 생겼는데요. 요거 한번 사보도록 하죠. 오, 래퍼 강아지가 됐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네, 뭐 좋습니다. 게임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죠. 롱 노우즈 덕이라는 게임이었고요. 코가 긴 강아지, 그 밈을 활용해가지고 나온 게임인 것 같습니다. 뭐 반짝 나온 그런 광고성 게임인 것 같은데 뭐 나름대로 할만한 게임이었습니다. 재밌어 보이셨으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